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 황지못에서 시작되어 영남 지방을 거쳐 남해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길이 521.5km, 유역 면적은 23,384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4분의 1, 영남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다양한 생명체들을 품고 살찌우는 생명의 보고이며 1,300만 영남 시도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강입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낙동강 유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수질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수 대상 토지 면적은 4,499제곱킬로미터로 낙동강 수계 면적의 약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14.3제곱킬로미터의 토지를 매수하여 수질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 사업은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토지 등을 매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입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은 매수 토지에 수목 식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하고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훼손지에 대한 생태 보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 사업은 낙동강의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하류 지역의 주민이 내는 물 이용 부담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수질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매수한 토지는 오염의 원인이 되는 건물 등을 철거하고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하여 수질 개선, 오염원 입지 예방을 통해 생태계를 보존하고 수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수질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거 깨끗한 그런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질 개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수질 개선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은 그 근원적인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토지 매수 사업을 통하여 여기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오염물을 근원적으로 차단을 시키겠다는 거죠. 차단도 시키기도 하고 생태 복원을 통하여 오염된 물을 더 수질을 더 좋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남 진주시 수곡면 원해리에 위치한 광명원은 과거 한센인 집단 주거지로 소규모 축사 및 노후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소규모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수가 배출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낙동강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대규모 비닐하우스까지 입지해 있어 비가 오면 농경지에 산재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낙동강으로 바로 유입되는 환경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광명원을 수변 생태벨트 조성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2014년부터 그 지역 일대 전체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상반기까지 전체 2,751제곱미터 중 11,971제곱미터의 면적을 매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같은 거 심어놓으면 주위에서도 우리가 한센이라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 부담도 아, 저 사람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좋은 이미지가 또 주위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제 뭐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주위를 깨끗이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정부에서 큰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주위가 깨끗해야 내가 건강해지니까 그게 바로 환경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 매수 사업은 토지 매수, 건축물 철거,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설계 작업, 그리고 생태 복원, 사후 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토지 매수는 매수 신청, 현지 조사, 감정 평가, 매수 결정, 계약 체결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약 체결은 토지 소유자와 국가 간의 협의에 의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어야만 토지 매수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토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변 생태벨트의 연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수변 생태벨트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연결된 토지를 매도 신청할 경우 우선 매수, 감정평가 대상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 매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가 완료되면 토지 내 존재하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건축물 철거는 실측, 성면조사, 건축물 해체, 폐기물 처리의 순으로 오염원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오염원 제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 유형, 하천과의 거리, 면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수변 생태벨트 조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조경, 생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수변 생태벨트 조성에 들어갑니다. 수변 생태벨트는 하천 인근 토지를 하나의 녹지벨트 형태로 조성하여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식물 등이 오염물질을 여과하여 수질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생물종이 다양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광명원의 경우 농경지 배수로에 오염된 물을 유입시켜 식물, 자갈, 토양에 의해 오염물질이 여과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조성하였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토지 매수를 통해 2차 생태복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을 강명마을 지나갈 때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우리가 코를 막고 댈 정도로 정말 안 좋았는데 지금 이런 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정말 깨끗하고 냄새도 없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 토지가 조금 남은 걸 알고 있는데 이 남은 토지도 토지나 집이나 딱딱 사들여서 좀 깨끗하게 더 주의도 더 느리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부터 여기는 이제 시공사에서 유지 관리를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 그다음에 그 관수, 전정, 시비 같은 걸 유지 관리 작업을 시행을 할 거고요. 이게 한 2년 정도 후부터는 이제 꾸준히 풀베기 작업으로 해서 이 상태를 현황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낙동강을 위해 토지 매수 사업 이외에도 윗물 살리기,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다양한 수질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매수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살아 숨쉬는 낙동강, 수려하고 건강한 낙동강,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낙동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